Shalom.여러분, 평안을 빕니다. 서울 딸네 집에 가서 또 며칠 식모살이를 하고 왔더니 정원이 또 하루하루가 다르죠. 요즘은 또 이제 계절이 순환되는 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도 백일홍. 백일홍들은 아직도 이렇게 예쁩니다. 지난해 10월 9일날 서리가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열흘이 더 지났고 앞으로도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서둘러서 이게 제가 3년 차 정원인데 서둘러서 얼떨결에 준비를 하는 게 지혜롭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화분 정리도 하고 이제 미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얘네들이 정말 오랜만에 밥도 안 줬는데 나왔네요. 금붕어, 잉어들이죠? 어머나, 아유, 자유롭게. 올겨울, 지난해 이 추운 데서 월동이 됐습니다. 많이 자랐다. 예쁘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평화로운 샬롬 정원의 연못에서 논이는 잉어 떼들입니다. 봄에 한 송이 피고, 저 뒤에도 꽃봉오리가? 어머나, 어머나. 근데 너가 피기에는 이제 진안될것 같다. 어머, 이렇게 예쁜 청보라색 수국이 필지 뭐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봄에만 피는 줄 알았더니 가을에 어느새 우예를 안 쳐다봤더니 그래서 꽃이 펴갖고 깜짝 놀랐죠. 여기저기 장미가 피고 지고 사계성을 피니까 장미들이 폈다가도 지고 지고 나서 한참 있다 또 지고 피고 하면 이 아이들도 스텔라 원추리죠? 때 없이 피는 것 같아요. 근데 사계성 있는 거죠? 아무튼 펴주니까 너무 이쁜데. 이 노란색이 참 예쁘네요. 구절초들이 정말 이 가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이 아이는 이제 겹이에요. 겹이니까 꼭, 뭐 국화꽃 같기도 하고 달리아 같기도 하고. 어머나 너무 예쁘다. 색감 좀 봐. 구절초 겹입니다. 얘들은 홋겹이죠. 홋겹. 오래전부터 있던 아이들이고 홋겹은 홋겹대로 또 예쁘고 회색 홋겹 구절초입니다. 옆에는 이제 노란색이 제일 먼저 지는가 봐요. 노란색 칠자화 나무입니다. 9월, 10월에 하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이거는 꽃이 아니라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근데 화려해서 이 빨간색이 되니까 이게 꽃인 줄 알죠, 사람들이. 나무가 잘 자라나네요, 아주. 풍성하네요. 우리는 더 크고 칠자화 꽃입니다. 칠자화 나무 꽃받침입니다. 꽃은 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벌이 무섭게 생겼어요. 저는 꿀벌, 얘는 꿀벌이 아니고 독이 있는 것 같죠. 미안하다, 그렇게 봐서. 루드비키아가 한 송이가 아직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때를 거스린 듯. 네, 벌이 이렇게 꿀을 따고 있어요. 날이 좀 흐려서 지난번 영상에도 담았었는데
이 아이들이 미국 미역추입니다. 근데 아주 키가 커서. 그러고 보니까 저희 농원에, 농장, 정원에는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만 있습니다. 아, 이거 꼭, 이거는 뭘까요? 얘네들은 그냥 파리 같기도 하고, 이런 꿀이, 이제 벌이 있나요? 엄청 많이 달렸는데, 아, 기분 나빠요. 왜냐면 제가 아는 그런 벌이 아니고, 꼭, 똥파리 같아요. 엄청 많이 붙었어. 아, 그 희한한 그런 향이 냄새가 나는가 봅니다. 아마 향이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좀 과했나요? 예쁜 아이들한테. 아, 이 미국 미어추는 미국 미제라 이렇게 키가 큰가요? 아무튼 2m 5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서리가 와서 꽃이 다른 곳이 다 지는 이때에 항상 지금 10월 중순도 지났는데 북부지방에서 이렇게 꽃 피는 거는 이 아이밖에 없습니다. 아, 참 그래서 신기하긴 한데 예, 아주 키가 커가지고 씨앗으로 번식을 할까요? 아무튼 처음에는 한 송이였는데 이제 지금은 줄기 뿌리로 번식을 하나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한 송이였는데 3년 됐는데 이렇게 한 10군데 이상 퍼졌습니다. 봄에는 금은화라고 할 정도로 금색과 흰색의 향이 준 인동초죠. 네, 또이 가을에는 이렇게 까만 열매를 달고 있으니까 또 아우 정말 예쁘네요. 아주 까만 열매가 따닥따닥 따닥따닥. 아, 예쁩니다. 이렇게 꽃도 펴주고 열매도 있고 그런 아이들은 정말 너무 효자인 것 같아요. 인동초 열매입니다. 여기 까마득이 있어요. 저 어릴 때 학교 오가면서 또 들녘에서 이런 거 따먹던 추억 기억이 있어서 이게 먹는 거 확실하니까 이렇게 따서 막 먹습니다. 맛있거든요. 블랙푸드. 아, 저 정원에는 찔레가 한 다섯, 여섯 가지 있는데, 찔레도 이름이 많아서. 글쎄요. 아이보리 색인데 요즘 또 기온이 맞나 봅니다. 아주 많이 피어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많이 나니까, 농원 한켠에 있는 이 메리골드들이 이렇게 색감 아주 진한 색을 띄워주고 아주 더 예쁩니다. 이게 차로 먹으면 뭐 루테인이 많아서 눈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죠. 이 아이들은 색감이 좀 변색이 됐을까요? 완전 하얀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는데 이건 흰색도 아니고 핑크색도 아니고 아, 그래도 더 사랑스러운 색감입니다. 바람에, 가을 바람에 한들한들 구절초 최고입니다. 월동하고 나온 국화입니다.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우 샛노래, 아우 예뻐라. 반가워. 월동되고 나온 아이들아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국화가 피기 시작합니다. 와, 예년에는 국화가 이렇게 늦게 피면 꽃을 못 보고 서리가 와서 정말 속상했는데 꽃이 피어서 너무 예쁘네요. 씨가 많이 떨어질까봐 지는 대로 이렇게 다 배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서리 올 때까지 이 아이들은 봐야 됩니다. 코스모스. 아이고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아직도 남아있는 아이들이 너무 신통해서 오늘 한번더 서리 오기 전에 아유 예뻐. 지 바른데 아이들은 같은 종류인데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국화축제를 많이 여기저기서 하지만 저희 정원에서 핀 국화꽃이 최고 예쁘답니다. 간간이 피어있는 요 장미들 때문에 너무너무 와 어쩜 이렇게 아주 주황색. 어머나 예뻐라. 아 예쁘죠? 주황색 장미 해국입니다. 바닷가에 많이 나나 보죠. 해국. 글쎄 바다 해자가 아닐까요? 야 보랏빛. 이 꽃이 필 때쯤이면 소리가 오는데 올해는 여름이 아주 강렬하게 뜨거웠던 온기가 아직도 덜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이 맞나? 색깔별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아스타들이 예쁘게 늦가을 정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오, 맞아. 오, 이 아이들은 잎사귀, 해곡은 잎사귀들도 꽃 자체가 꽃 같아요. 그쵸? 요렇게. 꽃이야, 꽃. 요 라비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어뜨리기 때문에 제가 높은 분에다 심었는데, 무거워서 드릴 수도 없고, 요 자구들은 이거 다 어떡하죠? 띄어서, 맞다. 물꽂이에다 다 해야 되겠다. 커피잔에다. 그러면 내년 봄에 이 아이들이 다 개체수가, 와, 근데 해도 너무 많네. 이럴 때 누가 농원에 오시면 이런 거 나눔할 수 있는데. 나비란입니다. 너는 처음 보는 아이다. 꿀을 빨고 있어요. 자라 미니 백일홍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야말로 가성비가 짱입니다. 요 짱. 너무 색감도 아주 다채롭게 여러 가지인데 내년에는 더 예쁜 색. 왜 저는 이제 이렇게 빨강 하얀 투톤 되는 이제 이렇게도 되고 요 아이들이 한색으로 있지 않고 그래서 더 예쁘죠. 이제 많이 질 때가 돼서 꽈리 어릴 적부터 보던 아이인데 이제 다 익었나 봅니다. 빵꾸가 뽕뽕 나네. 속이 또 열면 주황색으로 빨갛게 있겠죠? 어릴 때 이거 막 먹었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을 익어가니까 또 아주 눈을 즐겁게 하는군요. 예년 같았으면 서리가 와서 이 아이들이 다 벌써 폭삭 갔을 텐데 아직 피어져서 근데 이제 많이 씨앗을 여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담고 나서 이 아이들을 조금 이제 들여서 안에서 걸어놓고 드라이 플라워로 보려고 조금 이제 꺾어야 되겠습니다. 패랭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이렇게 간간이 아이고 요 색도 참 루비 패랭이죠? 색깔 정말 예쁘답니다. 루비 패랭이. 오, 칸나 밑에 칸나가 엄청 실해서 밑에 왔더니 와. 오, 예뻐.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그늘에서 피어서 더 색감이 진한가요? 해곡 아까 해곡이 여기도 있군요. 오, 예쁘다. 아우 예뻐 정말 예뻐. 문이 6화죠. 민유 어우 많이 자랐다. 문이 6화가 어우 정말 많이 자랐는데요. 우와 이쁘다. 여기서 월동이 잘 돼서 그냥 녹색 또 있는데 이 아이는 무늬 육화예요. 오, 참 멋있게 자랐다. 신발 워커예요. 앞에는 꿰맸네요. 여기서
얘네들 뭐야? 바위소리? 예쁘겠습니다. 일일초, 제가 일일초를 아주 애정하는 아주 저렴한 아이지만 꽃은 심이 좋고, 와, 서리 오기 전에 이 씨앗이 당했는데 떨어져서 발화가 돼서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일일초. 아, 오늘 당장 옮겨야 되겠어요. 와, 예뻐. 고마워. 탐스러워. 벌이야? 아이고, 벌을 쫓았네. 메리골드. 친노랑색이야. 아주 이렇게 손에 가득 차는 아주 풍성한 메리골드. 어우, 아우,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아주 푸짐하고 씨앗 파종으로 이렇게 직파해서 이 자리에서 났는데, 아, 아주 여름에도 끄떡없지만 이렇게 늦가을까지 피워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고맙네요. 너무 예뻐서. 해당화 꽃도 예쁘고 열매도 이게 주황색으로 맺히다가 오래되면 이렇게 붉게 물들죠. 아, 정말. 근데 가시가 많아서 그렇지 가을에 저 꽃도 예쁘지만 열매가 더 볼만합니다. 아,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